네, 오늘은 오페라 정주행의 네. 반지 시리즈 첫 번째 녹화. 드디어. 네. 드디어기도 하고 아 이제 네 개를 어떻게 하실까 너무 기대가 커서 오늘은 이제 라인의 황금이라는 곡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녹화가 좀 그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개를 다 아우르는 작곡가정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라인의 황금은 저 사실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자극적이고 그렇죠. 와 근데 이거를 한번 듣기 시작하니까 좀 중독되듯이 그렇죠. 이상한 나라에 간 것처럼 이렇게 저는 가끔씩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보면 뭐 불닭볶음면 네. 이런 거 마라탕 그렇죠. 맨 처음에는 어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이 이렇게 네. 생각하지만 몇 번 먹어보고 익숙해지면 네.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막 이 챌린지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이 사실 저도 이 이제 반지 4부작 이 해설을 하게 되면서 참 부담스럽긴 한데 네. 그래도 이 반지 4부작 제가 뭐 모든 오페라 중에 네. 가장 좋아하는 네. 이 작품을 함께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돼서 참 즐겁기도 합니다. 우선 이 그 바그너의 아주 그 전대미문의 네. 4부작 오페라. 네. 오페라를 가지고 4부작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게 거대한 작품이고 그리고 이게 공연할 때에도 나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바이로이트 같이 압축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공연을 해도 중간에 휴식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6일, 일주일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일반 극장에서 띄엄띄엄 공연하다가도 굉장히 그 하여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전곡 공연하는 데만도 15시간, 16시간 이상 이렇게 네. 공연이 되는 그런 거대한 작품인데 일단은 또 그런 만큼 뭔가 좀 공부해보고 싶은 네. 또 탐구욕 이런 걸 자극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게 뭔가 그 퀘스트 중에 마지막 끝판왕처럼 클래식 애호가들이 아 반지를 언제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한데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좀 진입하는 거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완전히 진입을 못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렇죠.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네. 익숙해지다 보면은 점점점 이게 네. 이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네. 자, 이 반지는 이 바그너가 이 젊은 시절부터 구상했던 작품입니다. 1845년 7월에 바그너, 그 당시는 이제 자기의 고향이기도 한 드레스덴 궁정 악장 카펠마이스터를 네.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845년 7월이니까 여름이죠. 네. 여름 휴가를 갔는데 이 보헤미아에 있는 마리엔바트라는 온천 휴양지로 네.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그너답게 한 보따리 책을 싸들고 갔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오래된 설화집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독일의 영웅인 지그프리트 이야기, 백조의 기사 이야기, 바로 로엔그린이죠. 네. 그리고 성배의 기사, 파르시팔이죠. 이야기. 그리고 이 한스 삭스, 아주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실존 인물이었던 뉘른베르크의 음유시인이었던 한스 삭스 이야기, 바로 마이스터징거. 이 모든 작품의 아이디어를 설화집들을 다 들고 가서 구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바그너가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낸 악극들이 다 이 1845년에 구상이 되었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바그너는 지그프리트 이야기에 대해서 네. 아주 뭐 독일 설화 중에 최고의 영웅 이야기니까 지그프리트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1848년부터 직접 대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지그프리트의 죽음 이야기를 대본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지그프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더 해야 되겠는데 라면서 지그프리트가 어떻게 영웅이 되었나 어떻게 용을 죽이고 영웅이 되었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거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젊은 지그프리트라는 이야기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그프리트는 왜 영웅일 수밖에 없나? 그 부모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확장해서 프리퀄을 하나 더 쓰게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발퀴레인 거죠.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발퀴레에서 시그프리트의 부모들은 왜 이런 비극적 운명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애당초 이 저주가 어디에서 시작됐나?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진짜 원조 프리퀄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라인의 황금이죠. 네. 이렇게 돼서 결국은 대본을 1848년부터 거꾸로 써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그프리트의 죽음, 젊은 시그프리트, 발퀴레, 라인의 황금까지. 그래서 라인의 황금이 1852년에 대본이 완성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1860년대 들어서 나중에 이제 바그너는 제목들을 후반부를 좀 바꾸게 되죠. 네. 이 젊은 시그프리트를 그냥 시그프리트 그리고 시그프리트의 죽음을 신들의 황혼 이렇게 바꾸어서 하게 되는데 이 1852년에 대본을 완료를 하고는 이제 작곡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작곡을 이제 1853년, 54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는 작곡 순서는 순서대로 합니다. 라인의 황금, 발퀴레, 시그프리트, 신들의 황혼 순서대로 작곡을 하게 되니까 요 포인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1848년부터 대본을 쓰기 시작해서 프리퀄 프리퀄 거꾸로 거꾸로 네. 가서 라인의 황금의 대본이 1852년에 가장 마지막에 완성이 됐다는 거. 네. 그게 이제 대본에서의 특징을 라인의 황금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작곡을 라인의 황금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은 또 음악적 특징에서의 라인의 황금의 중요성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네. 드리고, 바그너가 사실은 이 4부작을 구상할 때, 이 4부작이 과연 자기 살아생전에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자기도 쓰다 보니 너무 터무니없거든요. 너무 환상의 세계고 마치 뭐 오늘날의 SF 영화 네. 같은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본인도 의아해하면서 쓰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그너는 단 한 작품도 따로 공연돼서는 안 된다. 이 4부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거기 때문에 하나만 따로 떼서 보는 건 절대 안 된다. 4부작을 한꺼번에 공연하지 않고서는 이거 초연 시작 안 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했죠. 라인의 황금과 발퀴레가 이미 다 완성이 된 뒤에도 이걸 따로 초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변수가 생긴 게 바로 이 바그너 인생의 로또라고 할 수 있는 루드비히 2세죠. 바이에른의 왕이었던 바그너를 그래서 1864년에 막 이 유럽을 떠돌고 있던 바그너를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그렇죠. 초대를 하죠. 네. 아니 왜 유럽을 떠돌고 계십니까? 뮌헨으로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바그너를 뮌헨으로 오게 해서 이 모든 걸 다 베풀어주죠. 전폭적인 후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결국은 트리스탄과 이졸데,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도 다 이 뮌헨에서 초연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루드비히 2세가 자꾸 보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반지 언제 완성되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먼저 보면 안 되나? 얘기를 하니까 4부작이 다 완성되지 않으면 공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왕은 조바심이 나죠. 계속 보채고 결국은 이 루드비히 2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라인의 황금하고 발퀴레가 단독 초연이 됩니다. 뮌헨 오페라에서. 그래서 라인의 황금이 1869년 9월 달에 뮌헨 오페라에서 단독 초연이 되죠. 바그너는 이걸 원하지 않았지만 루드비히 2세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이래서 이제 결국은 단독 초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872년에 바그너는 드디어 자기의 꿈, 내 오페라만 공연하는 내 페스티벌, 나만의 페스티벌을 열겠다라는 그 꿈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1872년에 바이에른 북부에 있는 이 프랑켄 지방의 아주 유서 깊은 도시인 바이로이트를 찾아내고
맨 처음에는 이 바이로이트에 갔을 때 여기가 원래 아주 유명한 그 바로크 극장이 있죠. 지금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영화 파리넬리의 로케 장소로 유명한 네. 그 바로크 극장이 너무 유명해서 여기에서 자기 페스티벌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답사를 해보니 자기 오페라를 공연하기엔 너무 규모가 작은 극장이었죠. 옛날 극장이니까. 아, 안 되겠다. 새 극장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도시 북쪽에 있는 언덕. 그래서 지금도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극장이 있는 그곳을 별명이 그리너 휘겔, 이 푸른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완만한 그 구릉 언덕 위에 삽을 뜨고 새 극장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극장. 네. 현재까지도 우리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매년 그 공연하고 있는 그 극장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1876년 8월 13일 날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첫 번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이 시작되는데 4부작이 이제 공연이 처음으로 초연이 되기 시작하는 첫날 네. 라인의 황금이 4부작 공연으로서는 처음으로 네. 공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이 라인의 황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라인의 황금의 작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반지라는 작품을 볼 때 음악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바그너는 대본을 자기가 직접 쓰는 네. 문학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본과 음악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 악보야 음악, 악보로 보면 되고 음악이 들려나오는 걸 들으면 되는데 대본,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애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독일어. 그것도 이 바그너가 어려운 단어들만 골라가면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즉 우리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장벽이 될 수 있는 이 독일어라는 대본의 한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뭐 약간의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장 큰 음악적 특징은 유도 동기. 라이트 모티프라고 하는 건데요. 네. 유도 동기라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대본적인 측면에서는 두운을 쓴다. 두운, 우리가 이제 시에는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운이라는 독특한 운율을 쓴다라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두운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렇죠. 네.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시에는 두운과 가군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요 두운과 유도 동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단 이름만 알아놓으시고 네. 특히 반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알아놓으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스토리 설명하면서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바그너는 이 맨 처음에 1849년에 제가 지난번에 트리스탄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1848년에 대본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듬해 1849년에 전 유럽이 혁명의 물결에 네. 휩쓸렸을 때 드레스덴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에 섣불리 가담했다가 쫓기는 신세가 돼서 스위스로 망명을 하죠. 이게 십몇 년에 걸친 망명 생활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망명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작품을 그래도 참 이 바그너가 대단한 게 뭐 네. 망명 생활하고 막 이 자기의 환경이 지금 여의치 않으면 네. 그 첫 번째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다 그냥 묻어두고 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꿋꿋이 해서 결국은 이게 악보가 완성된 게 1874년이니까요. 네. 1848년에 대본을 쓰기 시작해서 1874년에 이 악보가 완전히 완성됐다. 네. 정말 26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완성된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그너의 인생에 청년기부터 이 노년기까지 다 담겨 있는 작품이라서 정말 그 바그너의 필생의 작품이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생의 역작. 그렇죠. 뭐 필생의 걸작 온 단어를 다 쓰죠 여기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명품 줄거리 해설 유정우 선생님 바그너 한국 바그너 협회 회장님의 네, 라인의 황금 네, 해설을 이제 줄거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시작이 딱 되면은 네.
맨 처음에 네. 아주 이게 나중에 한번 악보를 보시면 되게 일구생님 옛날에 연주도 해보셨지만 네. 되게 재밌습니다. 더블 베이스가 E플랫 음을 네. 마치 땅속에서 무슨 그 스피커 같은 거 맨 처음 틀면 네. 허밍 소리 들리는 네. 거웅 하면서 콘트라베이스가 계속 E플랫 음을 지속적으로 연주하죠. 그러면 고 위에 바순이 B플랫 음을 얹어서 딱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웅거리다가 뿡 하면서 이렇게 네. 나오면은 요게 16마디가 똑같은 음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네, 이게 완전 5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그 말하자면 우리가 브루크너 작품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바흐 오르간곡에 많이 나오는 페달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음으로 계속 진행시키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음이 얹어지더라도 불협화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뭔가 약간 긴장감을 부여하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반지가 시작될 때 이 E플랫과 B플랫 음이 웅 하면서 계속 나오면 사람들이 그럼 신비로움을 느끼면서도 약간은 이 두려움, 긴장감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거기에서 호른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죠. 딴따단따단따단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호른의 그 자연 배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딴따단따단따단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자연의 동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조성이 이 플랫 3개 달린 E플랫 장조입니다. 네. E플랫 장조라는 것은 우리가 베토벤 영웅 교향곡의 조성이 E플랫 장조죠. 그리고 E플랫 장조는 당시에 이제 오케스트라에 포함되어 있던 호른의 조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른과 베토벤도 E플랫 장조에다가 3악장 스케르조에서 영웅 교향곡에서 호른 트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호른을 메인으로 쓰고 E플랫 장조를 쓴다. 아예 처음부터 이 작품은 영웅의 이야기다 라는 거를 조성과 처음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죠. 자, 호른이 막 계속 이렇게 넘실넘실대면서 그 자연의 동기를 연주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유도 동기라고 말씀드렸던 그 라이트 모티프라는 개념을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면 동기라는 거는 짧은 선율을 말하죠. 테마는 조금 더 긴 선율. 그래서 그 동기 굉장히 짧은 두세 마디밖에 안 되는 짧은 선율인데 요 선율이 이 반지 전곡에서는 적게 분류해도 90여 개. 와. 많이 잘게 분류하면 200개 가까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있습니다. 근데 바그너도 이게 오랫동안 작곡하다 보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4부작 오페라지 20몇 년 동안 쓰고 있는 곡이니까 자기도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지크프리트가 나오면 지크프리트의 테마. 그리고 뭐 브리닐데가 나오면 브리닐데의 동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각 사람이나 등장인물이나 사물 아니면 그 상황, 뭐 사랑의 동기라든지 감정,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감정. 이런 거에 하나의 그 딱지를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동기를 붙여놓은 것이 유도 동기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게 결국 헐리우드로 넘어가서 헐리우드 영화 음악에 테마 음악 누가 나오면 사랑의 테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타라의 테마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 테마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음악의 테마 음악의 원조가 요 유도 동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도 동기 기법은 이전에 몬테베르디 때도 있었고 나중에 페버라든지 이런 작곡가들이 사용을 하지만 그리고 베를리오즈의 네. 고정악상 이데픽스 환상교향곡에도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이거의 원조지만 요거를 정말 지독하리만치 마치 작품 전체의 시실과 날실같이 만들어 놓은 게 이 바그너의 반지의 유도 동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무엇 무엇의 동기 이렇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네. 자, 자연의 동기가 나오면 갑자기 이제 첼로가 넘실거리는 뭔가 이거 물결이 흐르는 것 같은데 계속 이 8분음표가 막 이렇게 넘실거리는 그런 그 선율을 연주합니다. 라라리라라라리라라라라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클라리넷이 얹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선율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라인 강물의 동기죠.
우리가 라인의 황금이니까 라인 강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그너 대본의 해설에 보면 이제 동이 트기 전 라인 강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라인 강물 속을 이렇게 보면서 라인 강물 맨 처음에는 대자연 속에 강이 있죠. 그래서 자연의 동기 위에 강물의 동기가 이제 울려 퍼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꼭 언급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바그너가 이 라인 강물에 넘실거리는 동기를 구상한 것은 이 바그너가 1850년대에 이탈리아를 여행합니다. 이탈리아를 가서 이 토스카나의 해안에 요즘 그 우리가 이제 트레킹하러 많이 가시는 칭쿠에테레 다섯 개의 마을이 나오는 그 토스카나 해안에 칭쿠에테레 마을이 있죠. 그 마을 중에 제일 큰 항구 도시인 스페치아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 이 바닷가에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이 절벽에 찰싹거리는 그 파도를 들으면서 이 부분을 구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바그너가 직접 얘기했으니까. 근데 요 부분의 음악은 솔직히 좀 나쁘게 얘기하면 표절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멘델스존이 똑같은 음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반지보다 훨씬 앞서서 작곡한 1833년에 멘델스존이 쓴 아름다운 멜루지네라는 서곡이 있거든요. 이 멜루지네라는 것이 바로 인어죠. 네. 우리가 그 스타벅스 커피 로고 보면은 인어가 있고 인어 꼬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요 인어가 바로 멜루지네입니다. 그래서 사실 라인의 황금에 이제 라인 처녀들이 나오는데 라인 아가씨들이 인어들인데 아름다운 멜루지네 서곡 들어보시면 처음에 클라리넷이 따라리라레라라라라라라란 하고 나오는 요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그너가 사실 그 멘델스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모방을 많이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독일에서 좋은 멜로디는 멘델스존이 이미 다 썼다라는 다 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다 얘기가 있기 그리고 때문에. 또 사실 바그너가 어린 시절에 태어난 곳은 라이프치히고 자란 곳은 드레스덴이지 않습니까? 이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 작센 지방의 음악 환경이라는 게 네. 멘델스존이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이 바그너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넘실거리는 물결 속에서 막 이제 막 점점 이 오케스트라가 물결을 강하게 묘사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이제 막 강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음악이 확 네. 뮤트 되듯이 네. 멈추는 듯 하면서 거기에서 세 명의 라인 처녀들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 라인 아가씨들 세 명은 바로 이제 인어들인 거죠. 네. 라인 강물 속에서 논이는 세 명의 인어들. 보클린데, 벨군데, 플로스힐데라는 보클린데는 소프라노, 벨군데는 메조 소프라노, 플로스힐데는 알토. 이렇게 구성된 세 명의 라인 처녀들, 인어들이 나와서 막 물속에서 논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첫머리에 나오는 보클린데의 말. 네. 우리가 이제 모든 반지 4부작의 첫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파이아 파가 보게 두 벨레 발레 투르피게 파갈라 파이아 발라라 파이아라 파이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얘들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부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는 두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운, 우리가 이제 이걸 독일어로는 슈탑라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시에서 두운 가군할 때 두운은 시 언어의 첫머리들이 다 같은 자음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가군은 마지막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근현대 서양의 시들은 가군을 중시합니다. 이 독일어도 엔트라임이라고 하는데 네. 가군 중심인데 이 바그너는 첫머리에 나오는 두운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 파이아바가 이거는 그냥 랄랄라 이러고 노래 부르는 네. 소리입니다. 파이아바가인데 파이아바가 독일어로 W를 써놓으면 여기 이제 V 발음으로 네. 읽으니까요. 파이아바가 그 다음에 포게 두 벨레 물결아 너 물결아 몰아쳐라 그게 독일어로 포게 두 벨레인데 Vogue du Velle, V 발음이 계속 나죠. 그리고는 Valle zur Wiege,
그러니까 저 요람, 그러니까 강바닥까지 몰아쳐라. 아. Falle sur Wege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계속 두운이 맞춰지는 거죠. 첫머리부터 두운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벨군데 또 다른 라인 처녀가 나와서 Foclinde Fox du Allein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Foclinde Fox du Allein 아. 그러니까 Foclinde 너 혼자 깨어있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Foclinde가 나와서 벨군데에게 Mit Velgunde Veri Hitsu Zwei 이렇게 얘기합니다. Mit Velgunde 벨군데 너하고 같이 있으니 이제 Zuo Zwei 두 명이 되겠지. Z 발음 그 네. Z 이렇게 계속 두운을 맞추죠. 이런 식으로 계속 두운을 맞춥니다. 근데 라인의 황금이 반지 4부작 중에 이 두운을 맞추는 게 가장 극심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본을 신들의 황혼부터 거꾸로 해서 1852년에 마지막으로 라인의 황금 대본이 완성됐기 때문에 네. 대본은 가장 나중에 완성됐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두운을 맞추는 거는 정말 그 라인의 황금이 네. 가장 심한 거죠. 네. 요런 시작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막 세 명, 이제, 그리고 플로스 힐데까지 가세해서 세 명의 라인 아가씨들이 물 속에서 막 논일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따란, 따란, 따란 하면서 이 난쟁이의 동기를 연주합니다. 그러면은 이 강물이 지금 막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이 라인 처녀들은 강물의 위에서 막 논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대의 아주 아래쪽은 아주 안개가 자욱하고 네. 음습하고 어두운 그런 공간이거든요. 거기에서 바위 틈으로 이 굴 속에서 한 키 작은 사내가 나타납니다. 아주 추한 몰골을 하고 있는 사내인데 바로 알베리시입니다. 이는 알베리시는 우리가 이제 이 작품 전체의 제목이 니벨룽의 반지. 그러니까 Der Ring des Nibelungen 이라는 제목인데 니벨룽의 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니벨룽 족속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아. 니벨룽 족속은 이 반지 세계관에서 이제 난쟁이 족속이죠. 니벨하임이라는 저 지하 세계에 사는 난쟁이 족속입니다. 네. 근데 이 니벨하임이라는 말, 니벨룽이라는 말이 이제 독일 말로 안개가 네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개에서 유래된 말로 안개처럼 음습하게 낮게 깔리는 난쟁이 족속 이런 네.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 세계에서 나온 난쟁이 족속의 우두머리 알베리히. 야, 너희들 거기서 뭐하고 놀고 있냐? 나하고도 같이 놀아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라인 처녀들은 우리 잡으려면 잡아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희롱을 하죠. 근데 이제 알베리히는 이 헤엄을 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막 미끄러운 바위를 오르다가 계속 떨어지고 네. 그러다가 막 또 습기 많은 네. 그런 부분들이 코를 간지르기 때문에 막 재채기도 했다가 그녀들을 따라잡지 못하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포클린데 벨군데 플로스힐데 세 명이 돌아가면서 알베리히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막 맨 처음에 보클린데를 따라갔다가 보클린데한테 채여서 이렇게 좌절하고 그 다음에 벨군데가 와서는 아유 보클린데하고 놀지 말고 나하고 놀아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또 벨군데를 따라갔더니 또 벨군데한테도 또 농락당하고 네. 갑니다. 그리고 플로스힐데도 마찬가지죠. 네. 결국은 알베리히는 강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아유 나쁜 것들 날 놀리기만 하고 내가 너희들하고 좀 놀고 싶은데 네. 어쩌면 좋냐 뭐 이러는데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이제 라인 처녀들은 아유 네가 뭘 우리하고 놀겠다고 막 이러고 놀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정비가 되면서 갑자기 밝아지면서 멀리서 트럼펫이 태양이 비쳐온다는 것을 알려주죠. 네. 그러면서 이제 먼동이 터오면서 햇빛이 비치고 그 햇빛이 점점 강물 속으로도 깊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강 이제 무대의 중심에 이 아주 바위가 큰 게 있는데 그 바위 꼭대기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그 무언가를 비추기 시작하죠. 바로 황금입니다. 번쩍이는 황금이 이제는 아침에 태양빛을 받아서 점점 밝아지면서 음악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태양의 동기가 막 딴따단 따다단딴딴 하면서 이렇게 그 트럼펫이 연주를 하면은 강력하게 이제 이 세 명의 라인 처녀들이
라인 골트 라인 골트 하면서 이 라인 황금의 동기를 계속 연주하면서 황금을 찬양합니다. 아, 너 최고의 황금아.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막 너무 그걸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알베리히가 아니 얘들아 저거 뭔데 너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라인 처녀들은 야 너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라인의 황금이다. 그걸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근데 그거 물속에만 담겨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알베리히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라인 처녀들이 황금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너 같은 이 소인배들은 이 황금을 가질 수도 없어. 이 황금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은 이 황금이 세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라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황금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자기 손가락에 낀다면 그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베리히가 그거 참 그 저 반지를 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라인 처녀들이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황금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랑의 힘을 포기한 자 그리고 이 사랑이 주는 기쁨을 그냥 내던져버린 쫓아내버린 그런 사람만이 황금을 가질 수 있고 이 반지의 힘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너같이 우리 물속에 인어들이나 희롱하려고 그것도 못하는 사랑을 포기 못하는 그런 소인배가 어떻게 이 사랑을 포기하고 반지를 가지겠느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나옵니다. 네. 라인 처녀들이 노래 부르는데요. 여기서 사랑의 힘을 포기한 자. Nur wer der Minne macht entsagt 이렇게 나오네요. 딴딴따단따단딴딴 요 동기가 사랑의 포기의 동기입니다. 네. 이게 그 반 라인의 황금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게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발퀴르의 일막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사랑을 포기해야 사랑을 끊어내야 반지를 가질 수 있다. 황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그냥 이 얘기는 사실 비밀인데 네. 해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알베리히 같은 막 이 인어들 꽁무니나 쫓는 이런 존재가 뭘 그렇게 이거 안 들어 어떡하겠나. 네.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생각했는데 갑자기 알베리히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세상의 모든 유산을 세계의 유산이라는 것을 너를 통해 가질 수 있다고?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이러면서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면서 카리스마 있게 알베리히는 베이스 바리톤 역할인데요. 야, 너희들 조심해. 내가 너희들의 장난감에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 난쟁이가. 라면서 아까는 잘 오르지도 못한 바위를 미끄러운 바위를 계속 낑낑대면서 올라가가지고는 결국은 황금까지 도달하고 맙니다. 라인 처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경계를 하지만 이미 황금은 알베리히의 품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자 이제 나는 사랑을 저주하고 황금을 가져가겠다. 라면서 냅다 황금을 들쳐업고는 탈취해서 지하에 자기 소굴로 내려가 버리고 닭쪽 던개 지붕 보는 것 같이 이 라인 처녀들은 오 저거 잡아 안 돼 이러면서 빨리 헤엄쳐서 갔지만 잡지 못하고 결국은 이 라인의 황금의 일장은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음악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무대도 전환이 되거든요. 라인의 황금은 전체 4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요. 네. 이게 중간에 휴식이 없이 네. 4장이 그냥 하나로 연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라인의 황금이 반지 전곡 중에서는 가장 짧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한마디로 포어슈필, 이 전야제 같은 작품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반지, 니벨룽의 반지가 4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라인의 황금은 전야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퀴르의 시크프리트 신들의 황혼이 세 개의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네. 그 바이로이트에서 공연할 때도 라인의 황금 끝나고 하루 쉬지 않고 그 다음날 발퀴르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야제 같아서
4장이 연속으로 공연되는, 그렇기 때문에 전곡 공연에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요때 짧은 작품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들어가셨다간 이게 하나 2시간 반 스트레이트로 공연하기 때문에 쉬지 않죠. 상당히 긴장하셔야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알베리히라는 인물은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니벨룽의 반지라는 제목의 근원이 되는 바로 이 니벨룽이라는 이 족속의 우두머리인 알베리히가 만든 반지라는 것이 이제 니벨룽의 반지라는 뜻이 되겠는데, 이 알베리히는 우리가 이제 그 베버의 작품으로도 나오는 그 오베론이라는 작품이죠. 네. 서곡으로 유명한 한여름,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이 요정의 왕 오베론과 알베리히는 근원이 같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알베리히의 근원이 되는 난쟁이 왕은 이제 또 이 북유럽의 신화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이 바그너가 굉장히 많이 변형을 시킨 인물이긴 하죠. 자, 이렇게 이제 1장이 끝나고 나면 휴식 없이 바로 이제 2장으로 무대 전환이 되면서 바뀝니다. 이제 강물바닥에서 시작했던 1장은 무대가 바뀌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은 지상의 세계입니다. 네. 지상의 세계로 와서 아주 높은 산등성이 같은 곳이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지금 봄꽃이 만발해 있고 언덕 저 뒤편에는 지금 막 건립된 것 같은 거대한 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이 되면은 아주 평화로운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이 천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꽃밭 위에서 한 남자가 자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왼쪽 눈이 이렇게 안대로 가려진 상태죠. 바로 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인 보탄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이죠. 이 라인의 황금의 주인공인 보탄, 베이스 바리톤 역할인데요. 이 보탄이 나오고, 보탄은 지금 이렇게 잠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프리카, 보탄의 아내죠. 이 북유럽 신화의 가장 중요한 여신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그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헤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탄이 막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프리카가 보탄을 흔들어 깨웁니다. 아, 보탄 남편이요. 빨리 일어나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탄은 여전히 잠에서 덜 깨서 잠꼬대를 합니다. 남자의 권력과 야망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프리카가 한 번 더 깨워서 막 흔들어서 깨우죠. 아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큰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보탄은 깨자마자 무대 뒤쪽에 건립되어 있는 거대한 성을 보면서 Fall ended, das ewige Werk. 그러니까 드디어 영원한 업적이 드디어 완성됐구나. 마치 그 바그너가 대본을 다 쓰고 얘기를 하듯이 발할 성이라는 거대한 신들의 새로운 거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카 옆에서 아니 성이 완성된 건 좋은 일인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성 완성된 거 지금 사실 내가 좋아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탄은 또 얘기를 하죠. 당신도 새 집 짓는 거 다 동의했잖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프리카는 당신이 하도 밖으로만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그 옛날 신화에 보면 힘 있는 신들은 항상 세상을 돌아다니죠. 제우스 신도 그랬고 보탄도 집에 있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니까 당신이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대한 새로운 궁전을 가지면 집에 좀 정착할까 싶어서 내가 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북유럽 신화의 주신인데 내가 한 군데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이 보탄이라는 신은 이 작품의 원전이 되는 북유럽 신화, 이 바이킹 신화의 주신인 오딘을 뜻합니다. 보탄과 프리카. 사실 우리가 그 영어에 요일, Wednesday가 바로 보탄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Friday, 금요일이 바로 이 프리카의 날입니다. 이렇게 주신과 그리고 프리카는 결혼과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여신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성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거인족들입니다. 거인족에게 성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건축이 완성되고 나면은 공사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공사 대금을 뭘 주기로 했냐면은 프리카가 지금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최고의 미의 여신인 프라이아, 프리카의 동생이기도 한 프라이아를 거인들에게 대가로 주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는 다 완공이 됐는데 우리의 아주 그냥 금쪽 같은 여신 프라이아를 그 대가로 줘야 된다고? 이게 지금 시한이 다 됐는데 어떡할 거냐? 대책이 있냐? 그러니까 보탄이 설마 하니 내가 프라이아를 직접 주겠나? 내가 다 대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멀리서 거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라이아는 막 쫓겨가지고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이 지금 거인들이 데리고 가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탄은 자기도 사실은 지금 대책이 없거든요. 알고 봤더니 일단 성을 지어야 되니까 프라이아를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탄은 그냥 딱 잡아 떼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자기가 하나의 대책이 있긴 한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아가 와가지고는 제발 구해달라. 프리카는 막 원망을 하죠. 도대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가지고 프라이아를 뺏기게 생겼다. 라고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거대한 총주를 하면서 빰빠밤 딴딴 따단 하면서 거인들의 등장을 알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인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성을 지은 건축가들인 거인 형제가 나옵니다. 둘 다 베이스 배역인데요. 파솔트와 파프너 형제입니다. 형 파솔트, 동생 파프너. 근데 파솔트는 이게 순정파입니다. 파솔트가 사실 프라이아를 짝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프라이아를 달라고 했던 건데 파프너는 파솔트보다 훨씬 뭐랄까요 그 이익에 밝은 굉장히 계산이 많은 그런 거인입니다. 파솔트가 와서 먼저 얘기를 하죠. 근데 파솔트가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진짜 두뇌 향연이거든요. 처음에 등장해서 이 보탄 당신이 부드럽게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동안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독일어 대사가 sanft schloss schlaf dein Auge 계속 슈슈 발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두 형제는 잠도 안 자고 이 성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Wir beide bauten Schlummers bar die Burg 이렇게 나오고 Schlummers bar die Burg 비두운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두운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성을 다 지어 놓았으니까 프라이어 레노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탄이 딱 잡아떼면서 뭐 뭔 소리야? 프라이어를 내놓으라니 여신이 무슨 물건이냐 여신을 내놓을 수는 없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솔트가 갑자기 놀라가지고는 아니 당신은 신인데 신이 도대체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또 보탄은 능청을 떱니다 에이 그거 농담 한마디 한 거를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파솔트는 진정으로 프라이어를 원했는데 이 신이 거짓말을 하니까 당신 그 창을 보시오. 보탄은 창을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탄은 왼쪽 눈을 가리고 있는 애꾸 눈으로 나오는데요. 창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에는 이 고대 바이킹의 룬 문자라는 문자가 적혀 있죠. 바로 계약의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탄이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은 이 세상 삼라만상에 모든 계약을 관장해주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페어트라크 계약을 당신 그 주신이 된 이유는 창에 있는 그 계약의 문자 때문인데 그 계약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 신으로서의 가치가 뭐가 있냐 라고 얘기하면서 똑바로 들으시오 우리는 우둔한 거인이지만 당신은 그렇게 지혜로운 자니 얘기를 똑바로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탄은 계속 딱 잡아떼고 있고 그 옆에서 이제 동생 파프너는 형 파솔트를 굉장히 한심하게 지켜보고 있죠. 아이고 형 내가 뭘 했어. 신은 믿는 게 아니라고 했지. 이제야 속은 걸 깨닫다니. 그러면서 사실 프라이아 여신 우리한테 와봐야 아무 소용없어 프라이아는.
근데 딱 하나 프라이아를 우리가 데려가는 거가 효용이 있지. 왜냐하면 프라이아는 자기의 정원에 황금 사과를 키우고 있는데 그 사과를 신들에게 계속 먹이면 신들은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신들에게 불멸의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프라이아가 키우는 황금 사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이아를 데려가서 신들이 황금 사과를 못 먹게 되면 신들은 바로 늙고 노쇠해질 거니 이제 우리 세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파푸는 굉장히 전략적인 인물이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타는 야 이거 뭐 이제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또 다른 신들이 막 등장해서는 거인들을 막 공격하죠. 바로 돈너와 프로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네. 돈너는 이제 바리톤 배역인데요. 네. 돈너가 독일어로 이 천둥을 뜻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우리가 어벤져스에 나오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토르. 토르가 바로 여기서는 이제 독일어로 돈너로 나옵니다. 네. 이 토르의 망치, 멸리를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와가지고는 너희들 이 거인들 프라이아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 내 방치 맛 좀 볼 테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파졸트와 파푸나 전부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정당 이 성을 건축해 준 정당한 대가를 얻겠다는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러지? 이러는 가운데 프로 행복의 신 프로 테너 배역인데요. 프로도 나와서 여신은 절대 못 데려간다. 막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가운데 그때 보타는 초조해하면서 아 이거 로게가 왜 빨리 안 오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카가 옆에서는 또 그 사기꾼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불꽃의 동기 로게 불의 신인 로게의 등장을 알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꽃의 동기를 연주해 주면은 갑자기 테너 배역에 날렵한 불꽃 비불의 신 로게가 확 등장하면서 뭐라고요? 제가 무슨 약속을 했단 말이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탄이 와가지고는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안 오고 애태게 만드냐? 그러면서 너 어떻게 됐어? 이러니까 로겐 또 너스레를 떱니다. 와가지고는 아유, 이 진짜 파졸트 파푸너 성 잘 지었네요. 역시 최고의 건축가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딴청을 피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는 전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만 기다렸는데 이제 보탄이 야 남들이 다 너를 비난할 때 나만 너를 믿어줬는데 그리고 이 건축가 이 거인들이 성을 짓고 그 대가로 프라이아를 달라고 했을 때 너는 나한테 그거 수락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반드시 프라이아를 구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냐. 그러니까 또 이 로게는 거기서 너스레를 떱니다. 아니 제가 프라이아를 구해내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프라이아를 구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언제 제가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탄 속을 더 끓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돈너와 프로도 와가지고는 내가 이 사기꾼 믿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도 나와서 너는 로게가 아니라 리게다. 독일말로 리게는 이제 거짓말을 뜻하니까요. 막 이렇게 막 말장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로게가 아주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거든요. 임마 이스톤 당 클로게스 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노게의 몫은 배은 망덕이지. 요게 나 그 사실은 여담이지만 카라얀이 수많은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이렇게 그 갈등이 있었을 때 카라얀이 이 말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잘해줬는데 항상 나는 배은 망덕으로 이 대가를 받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본론을 얘기합니다. 제가 세상을 다 돌아봤는데 과연 이 여인이 주는 그러니까 프라이아 여신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주는 기쁨과 가치 요거를 대신할 것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하늘 위, 물속, 땅 위 뭐 다 다녀봤는데 아 역시 여인의 가치를 대신할 만한 보물은 없더군요. 그러니까 전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근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을 포기하고 물속의 황금을 탈취한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베리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베리히는 누구도 이 여인이 주는 사랑이라는 기쁨과 가치를 포기한 사람이 역사상 아무도 없었는데 알베리히만이 그걸 포기했고 그걸 통해서 황금을 뺏어서 반지를 만들어서 지금은 세상을 지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지를 만들어가지고는 더 큰 금맥을 찾아내서 계속 이 니벨룽족들, 난쟁이족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는 더 많은 금을 캐내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노예 상태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탄 귀에도 솔깃하죠. 네. 그러면서 이 로게가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제가 이 황금을 뺏겨가지고 울고 있는 라인강의 요정들한테 우리 위대하신 보탄신께서 알베히를 응징하고 그 반지와 황금을 돌려줄 거다. 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보탄이 아니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도와준다는 말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로게가 알베리히가 만약에 저대로 놔두면 반지를 가지고 우리 천상세계까지 다 지배하려 들 겁니다. 빨리 적을 막아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뒤쪽에 서 있던 거인들 그 중에서도 아주 그 이익에 밝은 파프너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프라이아 여신 따위 필요 없고 저 황금을 우리가 가지면 저게 최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황금을 가지는 게 낫겠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탄 역시 이 반지에 대한 열망을 아 그 반지를 내가 가진다면 진짜 신으로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더 강화시키게 될 텐데 반지를 갖고 싶구만 얘기를 하니까 이 로게가 아니 그걸 반지를 뭐 갖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보탄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독일어로 도시 라우프 도둑질로 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알베리히라는 도둑놈이 황금을 도둑질해서 가진 그 작물입니다. 그 작물을 또 훔치는 거는 이거는 정당한 일이죠. 이러면서 결국은 알베리히의 황금을 뺏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파프너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프라이아 필요 없고 그 황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 우리는 프라이아 주겠소. 다만 이제 파졸트가 또 끼어들죠. 다만 당신들이 그걸 가져온 데 시간이 걸릴 테니 그때까지 프라이아는 우리가 인질로 붙잡고 있겠소. 그리고 이제 파프너가 저녁까지 시간을 줄 테니 그 황금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프라이아를 다시 인질해서 풀어서 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순식간에 프라이아를 데리고 프라이아는 막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살려줘요 그러는 가운데 파졸트와 파프너는 프라이아를 데려오고 맙니다. 그 둘이 사라지고 프라이아도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무대가 어두워지면서 이 신들이 갑자기 막 급격하게 노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게가 옆에서 어라? 아니 모두들 왜 그렇게 갑자기 백발이 늘어나고 쇠약해지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게가 아하 프라이아의 황금 사과 때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프라이아의 황금 사과가 오늘 당신들 아직 못 먹었는데 프라이아의 황금 사과가 없으면 신들은 급격하게 늙어가고 그 젊음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건데 나 로게는 다르죠. 로게 불의 신은 사실은 신의 피를 절반만 이어받았기 때문에 신과 거인의 혼혈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아가 날 차별했고 나한테는 황금 사과를 주는 게 인색해서 나는 그 사과를 적게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버티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면역력이 있지요. 이러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탄이 갑자기 떨쳐 일어나면서 야 이래가지고는 우리 다 죽겠다. 안 되겠다. 지금 알베르히의 황금을 탈취하러 니벨하임 지하세계로 내려가자라고 로게를 이끕니다. 그 로게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2장이 끝나고 3장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음악, 이제 무대도 바뀌고 이제 지하에 이 알베르히의 소굴인 니벨룽족의 니벨하임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음악이 굉장히 치열해지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딴따단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는